롱현입니다. 자, 이게 9월 7일, 요거 뭡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여섯 개, 다섯 개 달렸겠다. 그죠? 자, 참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 환풍기로 좀 추천은 합니다. 진짜 내 밭에 습이 많다. 아, 아까 막 잎이 너무 크다. 이런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월 25일. 이제 다져놨죠. 다지는 게 뭔지 알죠? 이 흙을 이렇게 좀 압축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흙을 다지면 뿌리 내림에 좀 차이가 발생해. 그렇게 되면 지상부 옷자람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분 봐봐요. 여기 최대한 벌려놨다 그죠? 이것도 방법입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둘셋네줄다 쓰라고 생각해요. 네줄 해가지고 1, 3, 2, 4 이렇게 좀 왔다 갔다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이건 각자의 방법입니다. 방법이야. 11월 2일, 자, 11월 4일, 요거 왜 캅니까? 짤로? 그냥 단순히 짤로기라 표현하겠죠. 근데 고온에서 이렇게 됩니다, 고온에서. 자, 원체 자꾸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2차적인 피해가 계속 난다. 근데 제가 늘 표현하지만, 이렇게 온도는 그렇게까지 안 뜨겁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직은 방법이 있다. 근데 이렇게 온도마저 뜨거워진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다. 이런 표현. 자, 그리고 한계입니다. 자, 11월 14일, 덮어놔요. 접목해놓고, 막 덮어놓는 것도 방법론이고. 개인적으로 연동, 이거 권합니다, 이거. 뭔지 알죠? 천장 열리는 거. 자,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접목해놓고, 11월 16일, 터놨다가 한번 삐끼 봅니다. 삐끼 보고, 어떤가 체크하는 거죠. 자, 잘 붙어있나 체크하세요. 그런 게 중요하겠죠. 자, 11월 24일, 접목이 잘 되면은 이렇게 딱서 있습니다. 얘네 흑성이야, 흑성. 이게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11월 29일 날 뒤늦게 흑성이 왔다. 자, 정식해놨고, 12월 4일. 이분 찝었지, 찝었네. 선택해요. 찝어서 삐끼 놓을래? 아니면 그냥 덮어 놓을래? 선택해요. 자, 방법론입니다. 이건 G. 12월 18일. 자, 뽀득뽀득 크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이거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흐름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흐름을. 자, 정식해놓고, 그리고 쉽게, 1월 22일, 자, 2월 1일, 이때 대다수 수정을 많이 하잖아요. 자, 1월 10일, 이때 수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얘들은 생육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속도. 그 속도를 잡아내려면, 그에 걸맞는 물, 온도, 열매 관리,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 전략을 계산해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현재 4월달의 시세가 높기 때문에 지금 2, 3월이 자꾸 묻히는 느낌이 나는데, 만약에 2, 3월에 시세가 더 쏠리게 되면 4월은 시세가 처집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자, 12월 18일. 풀었겠죠. 그죠? 12월 27일. 추우면 이 대가리가 바뀝니다. 대가리가 바뀌어. 온도도 한번 봐야 되겠다, 온도도. 자, 12월 27일.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1월 5일. 이제 점점 제일 추운 시기가 오는 거죠. 자, 찝었지. 찝었을 때, 찝어는 게 뭔지 알죠? 이런 것도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찝었다는 뜻. 터널 비닐이랑 보온 부직포를 찝었다. 그렇게 해서 온 습도가 더 떨어졌다. 그럼 생육이 더 늦어진다. 이런 표현. 자,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어차피 12월 1월은 순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순을 풀었다. 순을 키우는 시기. 이렇게 있다가 1월 20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이제 수정을 할까 말까 판단하는 겁니다. 왜? 왜? 순의 양이 증가하니까. 자, 여기는 조건이 안 좋으니까 이 뒤에는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왜? 이쪽이 봐봐요. 여기 지금 이게 10시 반인데 이렇게 여기가 추워. 저런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결국은 식물은 온도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아, 내가 온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리고 2월 1일이잖아. 수정이 했잖아. 여기 있네. 약이 살짝 되겠죠, 약이. 약 수정이 살짝 됐어요. 수정이 된단 말은 식물체는 호르몬이 바뀐다는 뜻. 자, 2월 1일. 제가 늘 표현하죠. 여기 올라오죠. 여기 한물 줘야 됩니다. 연면 할래? 아니면 맹물 살짝 줄래? 처음 물 줍니다. 왜? 줘야지 그 다음을 만들어내지. 그죠? 자, 제가 있어야지 다음 꽃이 또 오니까. 자, 2월 6일. 자, 매듭표. 다시
뭐 2월 1일, 뭐 1월 20일 아씨 찍었다. 그다음 니 어떻게 할래? 그다음 10일, 15일 만에 찍어갈래? 어떻게 할래? 저는 여전히 같은 마음이요. 엇가리 하나를 찍으라고 표현해요. 엇가리 한 개를. 자, 근데 조건마다 달라져야 되고, 하여튼 생육이 잘 되는 조건이라면 찍는 게 맞지 않느냐? 자, 근데 뭐 생육이 잘안 된다? 그러면 안 찍을 된다 이런 표현. 자, 이렇게 자꾸 순위 좋아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런 표현. 자, 요런 겁니다. 여기가 추워. 추우니까 이렇게 비닐로 덧대놨어요. 그죠? 요런 것도 참고하시고. 자, 벌. 2월 13일 벌이 들어갔고. 근데 올해는 흔들어서, 날씨가 흔들어서 벌이 자기 역할을 못했고. 자, 2월 23일. 전체적인 가면 오점과 나타났죠. 제가 이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있었다. 자, 2월 24일. 근데, 최종적으로, 2, 3월에 문제는 터졌지만, 4월, 5월, 6월 흘러오면서 결국은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그런 마음도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결국은, 하늘이 흔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4월 초 중순, 5월 초,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같이 됐기 때문에 지나갔다. 이런 표현. 자, 색깔라고. 자, 이게 2월 24일. 아, 날씨가 흔들어냈죠. 색깔나고. 아시잖아, 아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아시, 엇가리가 결국은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 참 어렵다.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흘러갔습니다. 결국은 3월 4일. 자, 4월 초에 땄는 케이스들은 결국은 얘들이 이제 엇갈이 두 분리 개념으로 수정이 잘 되는 케이스지.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자, 하여튼 이건 올해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막 처지진 않았고, 결국은 3월 10일인데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쉽다고 3월 12일. 그렇게 처지진 않았는데, 여기 열매는 보입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러면서 달렸다는 거지. 그래서 3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달렸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4월 10일에서 4월 20일. 4월 20일 이짝 저짝, 두블리가 됐다는 거지. 자, 이게 3월 16일. 여기 한기 체크하시고, 2월 달에 한기가 올라갔나? 그런 것도 좀 체크해봐요. 3월 12일. 자, 이게 3월 9일이잖아. 한쪽만 올라갔네. 그죠? 하여튼 온도 봐가면서 좀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 결국은 온도, 습도 이런 부분들. 자, 여튼 그래요. 올해는 3월 10일에서 20일 이때 두블리 개념으로 좀 달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랬었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게 표현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자, 3월 16일, 3월 19일. 아시 다 땄고 얘들은 이제 이것도 아직 아시로 봐야 되나? 자, 어정리도 살짝 있었으니까. 자, 애들이 결국은, 어정리지. 자, 문제는 이거였지. pH가 2.32 보였다는 거지. 얘가 문제였지, 얘가. 자, 3월 19일. 자, 근데 그렇게까지 매출에 문제는 안 생겼다. 이런 표현. 자, 3월 26일입니다. 뭐, 결국은 열매가 달려갔습니다. 결국은. 자, 3월 26일. 오후 12시. 환기. 3월은 여튼 최대한 환기가 들어가야 된다. 2월은, 한쪽만 올릴지 계속 판단해야 돼. 근데 천장은 좀 늦게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런 표현. 자, 4월 5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아시, 엇갈이, 두블리 이런 식으로 계속 달려나갔습니다. 4월 8일 열매 있고. 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식 해놓고 이 3, 4월까지 흘러가는 이 작황을 보면서 내가 어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냐? 이 계산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정식, 날짜, 순치는 방법, 다시 다는 방법, 엇갈이, 이게 어느 정도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어차피 열매는 지금부터 있어요. 어떻게든 열매는 있다. 이런 얘기. 자, 알찬입니다. 이거 알찬이고. 알찬의 그랑프리. 자, 뒤쪽에 한기 5월 7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런 표현. 자, 하우스가 좀 컸기 때문에 좀더 매출을 높일 수 있었지만, 저 부분이 좀 아쉬웠다. 자, 5월 13일.
쑥 결국은 흘러갑니다. 쑥은 결국은 열매도 뭐 쑥이 있으면 결국은 그래 쑥이 있고 영양 생신생자 이 밸런스만 잡아준다면 계속 열매는 간다. 여기는 물 찌인 겁니다. 그래 물이 찌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수력이지 배수력 배수력을 좀더더 많이 강조를 한다 이런 표현. 아따 달리기 많이 달리네요. 이게 5월. 4월 5월은 수량이 제법 달립니다. 그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이건 5월달. 5월 24일. 그래, 이게 수량과 결국은 고비단가래도요. 이거를 답을 찾아야 되고. 자, 열매 이렇게 보이죠? 자, 이런 기준점. 이게 5월 28일. 자, 얼룩인데 살짝 색깔을 입혀냈다. 이런 표현. 6월 11일. 자, 열매 보고, 잎 보고, 6월 11일.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6월 11일. 3, 4, 5월의 수량에 따라 6월, 7월에 이 세력이 좀더더 주춤한다. 자, 6월 24일. 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순이에요, 순. 순 봐봐요. 결국 여기 안 넘어갔잖아. 여기도 그렇게 각안 넘어왔고. 자, 이렇게 순을 계속 잡아줘야 된다. 이게 기술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지, 여기. 이쪽에도 물을 한 번씩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 그게 어렵죠. 근데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자, 6월 24일. 자, 얼룩이든, 자, 이제, 잎에서 변화가 나타났고. 자, 7월. 7월도 똑같아요. 너무 순이 안 많아야 된다. 이런 표현. 자, 이게 기준. 순의 양의 기준은 그런 겁니다. 자, 잎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왜냐면 자꾸 온도 높아졌으니까. 자, 한기.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헤드가 여기 걸리면은 비가 안 올, 들어가겠죠? 그런 하나의 활용. 활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자, 하여튼 7월 22일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제 8월에 가면은 반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이제 제 역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7월 22일, 흐리다 햇빛 나니까 살짝 쎄죽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분은 9m, 10m, 11m 딱 섞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환동이 한 1600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뭐 작년과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알차네, 이제. 그랑프리. 올해는 뭐 하시려나? 자, 항상 응원합니다.